네, 오늘 몽실이 가방 만들 때 필요한 준비물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저는 보링겐을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영상에서는 제가 이제 검은색을 사용할 건데, 제가 실이 요거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검은색을 하는데, 자, 이게 좀안 보일까 봐좀 걱정이 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해보면서 여러분, 제가 또실 색깔 제가 남은 거 있는 걸로 해가지고 이제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보링겐 요거 두 볼을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가방 사이즈가 조금 크기 때문에 이게 실한 볼하고 조금 넘게 들거든요. 그래서 실이 좀 애매하게 되는데, 자, 어쩔 수가 없어요. 그 크기를 좀 넉넉하게, 자, 하려면은 한볼 넘게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미니 사이즈를 원하시는 분들은 요한 볼만 준비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윗부분에 제가 이제 가짜 밍클털 실을 사용을 했거든요. 요거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구매한 실인데, 요거는 이제 세비 홈페이지 가시면은 그 버니실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랑 좀 비슷한 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버니실이 아직 배송이 안 돼가지고 요거를 이제 대신을 사용을 했거든요. 자, 요거를 이제 사용을 해서 할 거고요. 자, 그다음에 제가 사용할 바늘 사이즈는 6mm짜리 10호 바늘을 사용을 할 거고, 그다음에 가위랑, 자, 그다음에 요거 핸드메이드 금속으로 된거 요거 이제 사용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가방끈. 자, 가방끈은요, 제가 우리가 두 볼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남은 실이 많기 때문에 그걸 가방끈을 뜨셔도 되고요. 새해끈으로. 아니면 조금 이제 기성품의 느낌을 살리시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가죽끈 원하시는 색깔 선택하셔서 구별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검은색 실이라 좀 걱정이 됐는데, 자, 제가 이제 영상 말고 그 샘플 백으로 만든 실이 조금 남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만약에 안 보이면 그걸로 이제 제가 대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바닥 부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바닥은 제가, 자, 짧은뜨기로 해가지고 구성을 해봤거든요. 자, 바늘에 실을 걸어주시고요. 시작 사슬은, 자, 10개로 시작을 할게요. 요게 이제 바닥에 이렇게 넓이가 되겠습니다. 높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만큼 조정해 주시면 돼요. 조정해 주시되 짝수로 진행을 해주세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10개라고 했죠? 예, 8개 해주세요. 예, 8개만 해도 충분히 넓으니까. 자, 이렇게. 요 정도 되거든요. 저게 요만큼 돼요. 높이가. 예, 바닥 이렇게 쭉 올라갈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요. 시작 사슬, 지금 기둥고 사슬 하나 세워주시고, 자, 여기 바늘에서 지금 기둥고 사슬 말고, 여기 두 번째, 바늘에서 두 번째 코로 들어가서, 잘안 보이네요. 역시. 자, 두 번째 코로 들어가서, 짧은뜨기. 들어가서 짧은뜨기, 실 감아서 둘다 통과. 또 옆으로 돌아가서 둘다 통과. 이거 어려운 건 없으니까. 자, 짧은뜨기 10개를 쭉 진행해 주시면 돼요. 10개, 셋, 그다음에 넷, 그다음에 다섯, 여섯, 그다음에 일곱, 여덟 이렇게까지 하면은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1단이 마무리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단수를 쭉 눌러가시면 되거든요. 자, 지금, 자, 그 다음 단 넘어갈 때는 기둥코사슬 꼭 하나 세워주시고 편물 돌려주신 다음에, 자, 기둥코사슬 지나서 여기 첫 코로 들어와서 또 짧은뜨기 하나. 그래서 짧은뜨기 8개를 쭉 여러분께서 진행해 주시면 돼요. 8개 해서, 자, 단수를 짝수로 진행을 해 주셔서 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가방이 가로가 되거든요. 가방은 가로 길이 되니까, 가방 길이, 가로 길이 원하시는 만큼, 예, 진행해서 와주시면 돼요. 자, 이게 너무 넓다 싶으신 분들은 8개로 줄여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줄이면 이 정도 되거든요. 이것도 충분하니까. 그래서 수납력이 좋은 가방으로 제가 만들다 보니까 좀 바닥을 넓게 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쭉 10개 해주시고, 여러분께서, 자, 단수를 다 진행하셔서 오시면 돼요. 간단해요, 이번 스테치. 짧은 뜨기로만 쭉.
해서 예, 이렇게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이 바닥 단수를 총 20단 했거든요. 자, 여기 잘 보이세요? 검은색이라 좀 먼지가 탔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방 바닥은 20단으로 제가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 가로와 세로 부분을 이제 짧은뜨기로 모서리를 한번 한 바퀴 쭉 떠줄 거예요. 짧은뜨기로. 자, 그래서 여기 가로는 자, 총 20단 했잖아요. 총 20코. 그 다음에 여기는 총 8코, 짧은뜨기에서 8코, 20코, 이렇게 가로, 세로 해가지고 이렇게 모서리를 만들어 볼게요. 자, 지금 여기 빼뜨기가 아니고요. 짧은뜨기 마지막까지 다한 상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기둥코사슬 하나 세우고, 요 지금 가로 부분 보면 여기 단마다 한 코씩 넣어가지고 총 20코를 만들게요. 지금 기둥코사슬 하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첫 단에 여기 구멍 여기 있거든요. 여기. 옆에 보시면 여기 첫 단에 구멍으로 들어가서 짧은뜨기 하나 해줄게요. 그래서 여기가 첫 코가 되는 거예요. 표시를 해주시고요. 개수를 이렇게 세 주시면서 해주셔야 좋아요. 이렇게 해서 처음 부분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에 또 옆에 단 넘어가서 또 여기 옆에 단, 여기 단과 단 사이에 있는 여기 구멍으로 들어가서 짧은뜨기 하나. 또 옆에 단 여기 위에 옆에 단 위에 부분 또 구멍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쭉각 단마다 짧은뜨기를 하나씩 쭉 넣어가지고 총 여기 끝까지 총 20개를 카운트를 하셔가지고 짧은뜨기를 해서 와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삥 해서 와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15코 지금 했거든요. 여기 나머지 같이 해볼게요. 15, 그 다음에 16, 그다음에 17, 18 하고 여기 마지막 단 여기가 19코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20개 만들어야 되니까 같은 코에 들어가서 하나 더 넣어줄게요. 그래서 20개 이렇게 만들게요. 그래서 이제 편물 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라인은 총 8코 해야 되잖아요. 지금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코 이렇게 해줄 거예요. 그래서 첫 코가 여기에요, 옆에. 첫코 들어가서 하나, 또 옆에 둘, 셋, 넷, 그다음에 다섯, 여섯, 일곱 하고 여기 마지막 코 여기 꼬리실 달리는 데까지 해서 하는 8코 딱 맞아요. 이렇게 또 이렇게 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또 가로 라인 총 20개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이쪽 돌아서 여기가 지금 여기서는 마지막 코고 돌리면 여기서는 첫 코예요. 여기 같은 구멍 들어가서 시작해서 하나, 또 옆에 단 있는 구멍 또 둘, 또 여기 또셋 해서 꼬리실 뒤에서 같이 잡고서 총 지금 20개를 떠서 봐주시면 돼요. 똑같은 방법으로 8개, 20개 요 라인 쭉 해서 여기도 마지막 부분도 또 8개 맞춰서 이렇게 첫 코에다가 빼뜨기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렇게 카운트를 하면서 쭉 숫자를 맞춰서 자, 보도록 할게요. 여기 마지막 이제 3코 남았어요. 17, 18, 19, 그다음에 20개까지 해서 20코 가로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돌려서 세로코 여기 남은데 8코 해주시면 되거든요. 여기 첫코 들어가서 하나, 둘, 셋, 넷, 그다음에 다섯, 여섯, 일곱, 8코까지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밟고 빼주시고 여기 첫 코로 돌아가서 빼뜨기로 마무리. 자, 그래서 이제 가로 20코, 여기 세로 부분 8코 해가지고 지금 코수를 지금 짝수로 맞추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 바닥 부분 다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인 스티치는 자, 시작할 건데, 자, 메인 스티치 굉장히 간단해요, 지금. 자, 지금 여기, 자, 처음 부분 빼뜨기, 두 번째 부분은 긴뜨기로 해서 빼뜨기, 긴뜨기, 빼뜨기, 긴뜨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반복을 할 거예요. 자, 이제 단수가 바뀔 때마다 좀 편물을 돌려야 되는 게좀 다른 점인데, 자, 그것만 주의하시면 굉장히 쉬운 스티치니까요. 여러분, 자, 해볼게요.
지금 초코에서 기둥코사를 세워주시고, 자 지금 여기 초코 지금 빼뜨기한 부분 같은 거거든요. 거기다 다시 들어가서 다시 이렇게 빼뜨기를 해주세요. 자, 첫 부분만 이렇게 해줄게요. 그래서 여기 처음 빼뜨기 부분 여기다가 표시를 해줄게요. 자 이제 이 다음 단부터는 이제 빼뜨기한 코를 빼뜨기로 대체를 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할 때 빼뜨기한 코를 또첫 번째 빼뜨기를 어차피 해야 되니까 그거를 대체하고 이제 처음 부분만 이렇게 제가 헷갈릴까 봐 지금 기둥코사 세우고 빼뜨기 한번더 했거든요. 이렇게 지금 첫 코로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옆에 코 들어가서 긴뜨기 실 감아서 옆에 코 들어가서 실 빼주시고 긴뜨기 아시죠? 실 감아서 세줄다 통과해 주세요. 자, 요 코는 빼뜨기 그냥 해주시고 또요 코는 긴뜨기 해서 요거를 계속 쭉 마지막 코까지 반복을 쭉 해서 와주시면 돼요. 또 옆에는 빼뜨기, 요거는 긴뜨기. 자, 이렇게 해서, 자, 지금 무늬단 첫 단은 그렇게 해서, 여러분께서 쭉 같은 방법으로 반복을 해서, 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복해서, 예, 봐주세요. 네, 이제 마지막 코. 마지막 코는 긴뜨기로 하면 끝나고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여기 말코 표시한 거, 이렇게 빼주시고, 여기가 빼뜨기 했던 코거든요. 빼뜨기한 코에 바늘 넣어서 다시 빼뜨기를 해서 마무리를 해주세요. 자, 이제 단이 진행될 때마다, 그러니까 단이 바뀔 때마다, 자, 기둥코사슬을 하나를 하고 편물을 이렇게 돌려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서, 편물을 뒤집으면서 해주셔야지 요 스티치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뒤집은 지금 상태고요. 자, 뒤집은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 기둥코사슬을 하고, 여기 지금 요 밑에 나와 있는 요 코, 보이시죠? 이게 첫 코예요, 지금. 요 코. 지금 이렇게 해서 빼뜨기를 하고 돌려서 보시면 바로 여기 요 기둥코사슬 하나 세운 다음에 여기 요첫 코. 첫 코로 들어가서 다시 빼뜨기. 자, 여기가 지금 이제 또첫 코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다 표시를 해 주시고요. 빨리지 않게 표시를 해 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쭉 이제 진행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긴뜨기한 코에는 이렇게 사선으로 줄이 하나씩 가 있거든요. 이렇게 줄이 하나씩 가 있는 코에는 똑같이 긴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똑같이 지금 여기 지금 실이 어두워서 잘안 보이실 텐데 자 이렇게 보시면은 보이시죠? 이렇게 줄이 하나씩 가 있는 거 거기 위에 있는 코에는 긴뜨기 해주시고요. 또 여기 빼뜨기한 코에는 똑같이 빼뜨기. 그렇게 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진행해 주시면 돼요. 옆에 코 빼뜨기. 다시 옆에 코 빼뜨기. 그래서 긴뜨기, 빼뜨기, 긴뜨기, 빼뜨기 번갈아 가면서 쭉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또 단이 바뀌면 다시 또 편물 뒤집어 주셔서 다시 이렇게 반대로 또 진행해 주시면 되고 항상 여기 첫코 부분 여기에다 말코를 항상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쭉 계속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해서 예,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첫 코와 마지막 코 부분만 좀 헷갈리지 않게만 진행해 주시면 되거든요. 여기 지금 첫 번째 빼뜨기한 코,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빼뜨기한 코 지나서 여기 마지막 코가 여기 긴뜨기한 코가 되겠죠. 여기 마지막 긴뜨기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지금 여기가 마지막 코예요. 여기 마지막 사선 나와 있는 요 윗부분. 그래서 긴뜨기로 끝나면 맞게 뜨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빼뜨기한 코에 다시 빼뜨기를 해서 단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같은 방법으로 쭉 진행을 해서 와주시면 돼요. 그래서 원하시는 단수만큼 같은 방법으로 쭉 단수를 올려주시면 돼요. 네, 여기 마지막 부분 같이 해볼게요. 여기 이제 마지막 부분. 이제 여기 마지막 코는 자, 긴뜨기로 뜨시면 맞게 뜨신 거고요. 이렇게 하고 이제 제가 이제 아까 우리가 여기 첫 코, 빼뜨기한 부분에다가 표시를 해놨거든요. 자, 요거 빼주시고 첫 번째 여기 빼뜨기한 이 부분에다가 또 빼뜨기로 마무리해주세요. 그래서 항상 빼뜨기를 하시고 첫 코를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똑같은 방법으로 기둥코사슬 하나 세워주시고 편물 돌려주세요. 자, 이렇게 편물을 이렇게 뒤집어 주시면은 또 뜨기 편하니까. 단이 바뀔 때마다 편물을 이렇게 뒤집어 주시면서 해주시고요.
지금 돌린 상태에서 다시 여기 보시면 기둥코사 하나 지나서 이렇게 첫 번째 있는 요 코, 빼뜨기 코 다시 들어가서 빼뜨기로 시작을 해주세요. 다시 빼뜨기로 시작을 하고요. 여기가 첫 코가 되기 때문에 또 여기 코에다가 말코를 표시를 해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또 밑에 보시면 여기 사선문이 나온 윗부분 코에는 긴뜨기. 그래서 빼뜨기, 긴뜨기 이렇게 또 계속 반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원하시는 단만큼 쭉 올려주시면 되고요. 윗부분은 제가 이제 그 밍크실로 뜰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뜨고 밍크실로 바꿀 건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해서 자,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또 빼뜨기 코. 자, 이렇게 해서 단을 자, 계속 늘려가시면 될것 같아요. 네, 여기 이제 마지막 부분까지 긴뜨기 하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첫 번째 여기 빼뜨기 부분에 빼뜨기를 해서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잠깐만요. 이렇게 지금 하기 전에 자, 이제 실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이 편물을 뒤집어야 돼요. 자, 일단은 이렇게 지금 빼뜨기를 하지 않고 뒤집을게요. 지금 제가 어느 정도 진행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단수는 제가 어떻게 셀 거냐면요. 이게 때 색깔이 또 어둡다 보니까 단수 세기가 힘든데, 이렇게 사선문이 있잖아요. 이거 사선이 나 있는 거를 제가 세드릴게요. 사선이 하나, 둘, 셋, 네개 나오도록 했거든요. 자, 저랑 똑같이 여러분도 이렇게 다 끝내시고, 자, 이렇게 뒤집어진 다음에 이렇게 사선이 4개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제 실을 바꿔줄 거거든요. 지금 뒤집은 상태에서 자, 보시면 지금 아직 제가 빼뜨기를 안 했어요. 빼뜨기를 안 하고 지금 이제 여기 빼뜨기를 할때 실을 바꿔줄 거기 때문에 제가 빼뜨기를 지금 안 했거든요. 안한 상태로 그냥 뒤집었어요, 일단.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실을 뒤에서 앞으로 갖고 와서 빼뜨기를 해줄게요. 이렇게 하고 예. 빼뜨기 똑같이 하시되 이렇게 요걸로 지금 대신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꼬리실 이렇게 안쪽으로 놔주시고 자, 여기 이제 코가 잘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만져가면서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짧은뜨기로 윗부분을 계속 뜰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샘플백에서는 자, 요거보다 단을 더 많이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한 볼을 하고도 조금 더 들었어요. 그래서 실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아깝거든요. 두 볼을 하기에는. 그래서 한 볼을 좀 최대한 맞춰보려고 제가 단서를 지금 한단 줄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실 남는 걸 보니까 가방 끝까지 뜰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딱한 볼로 끝날 수 있게 제가 다시 구성을 했거든요. 왜냐면 실이 너무 많이 남아서 아까우니까 요거 이제 가짜 밍크색 실은 더 저렴하니까 요걸로 윗부분을 더 많이 제가 진행을 하려고 해요. 자, 지금 이렇게 빼뜨기를 한 상태고요. 자, 이 상태에서 기둥코사살 하나 해주시고. 자, 지금 같은 코, 지금 여기 빼뜨기를 한 코, 지금 안 보이시는데 잘. 여기 들어간 코가 저기 밑에 여기예요. 거기로 같은 코로 들어가서 자, 짧은뜨기를 해주셔야 돼요. 같은 코로 들어가서 실을 이렇게 가져와 주시고요. 보시면 이렇게 두 개가 걸렸죠? 실 감아서 두줄다 통과해서 짧은뜨기로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자, 다시요. 지금 뜨개 방향이 지금 가방이 원래 이렇게 지금 제가 나중에 뒤집었기 때문에 가방 지금 안쪽을 바라보면서 뜨고 있거든요. 자, 이게 좀 불편하셔도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구성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자, 이제 지금 여기 처음 진행할 때는 코가 이제 요실 보랭이 안에 보이기 때문에 쉽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각 코에다가 그냥 짧은뜨기 해주시면 되거든요. 옆에 코 들어가서 실 감아서 두줄 통과. 자, 요거는 쉽게 하는데 이제 다음 단부터가 문제인데 다음 단부터도 이제 짧은뜨기를 쭉할 건데 이렇게 만져가면서 짧은뜨기 해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계속 짧은뜨기. 그래서 여기 윗부분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높이만큼 짧은뜨기로 계속 이 밍크실을 사용해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복슬복슬하죠? 자, 여러분은 버니실을 사용해서 하면 돼요. 저는 버니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 미국에 있는 실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자, 지금 버니실로 하면은 소요량이 어떤지 지금 잘 모르는데 일단은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쭉, 자, 각 코에 하나씩 그럼 그냥 이렇게 쭉 해주시면 돼요.
자, 이게 지금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안쪽을 바라보고 뜨면 불편하시면 그냥 이렇게 뒤집어서 진행해 주셔도 돼요. 또 뒤집어 가지고 그러면 더 편하죠, 뜨개 방향이. 자, 이렇게 해서 진행해서 이거를 가방 앞쪽으로 해도 돼요. 이런 식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시고 싶은 분들은. 자, 저는 이제 단수를 여러 번 보여드리려고 아까 뒤집어서 이렇게 요 사선을 보여드렸고요. 자, 이렇게 뒤집어서 해도 돼요. 이렇게 뒤집어서 봤을 때는 요 사선이 세 개밖에 안 보이거든요. 세 줄. 그게 차이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이렇게 세 줄, 아까 그냥 처음부터 뒤집지 않고 그냥 딱 봤을 때 이렇게 세 줄이 딱 보이면 거기서 멈추시고 그냥 뒤집지 않고 바로 요 실 연결을 해주셔도 되고요. 제가 너무 복잡하게 한것 같아서 지금 뜨개 방향이 지금 바뀌다 보니까 더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제가 또 뒤집었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또 짧아뜨기 하나. 자, 그래서 편하시는 방향대로 여러분께서 진행해 주시면 돼요. 자,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위에는 짧은 뜨기만 쭉 제가 떴거든요. 자, 여기 실이 좀, 자, 여기 검은색이라 좀 묻는데, 자, 자, 또 옆코 잘 보시면서, 자, 짧은 뜨기를 쭉 한 바퀴 돌아와 볼게요. 그리고 또 여기 다음 단부터는 이렇게 만지면서 짧은 뜨기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잘 뜨셨나요? 자, 이제 여기 마지막 부분 딱 보시면, 이렇게 마지막 긴 뜨기 부분에 코에 넣어서 짧은뜨기 마저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제가, 자, 손으로 지금 만져야 되는데 아까 표시를 했어야 했는데 말코로, 아, 제가 안 했거든요. 손으로 기둥 코사슬 아까 하나 세우고 짧은뜨기 하나 했잖아요. 자, 이렇게 만져보니 코가 있어요. 거기다 넣어서 짧은뜨기, 그래서 짧은뜨기 한 부분에다가 지금 빼뜨기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사실은 이렇게 코가 좀 안 맞아도 안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괜찮아요. 그래서 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자, 기둥코사슬 하나 또 세워주시고, 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아예 안 보여요. 그래서 자, 보시면 이렇게 타고 내려가서 이렇게 만지시면서 첫 코 한 여기쯤 될 것 같아요. 넣어서 짧은뜨기 또 하나, 또 옆에도 잘 만지시면서 하나. 자, 요렇게 좀 코를 잘 맞추시고 싶다 분들은 코를 하나씩 세면서 해주세요. 총 코수를 세어보시고 코수를 맞추시면 되니까. 한두 코 정도 차이나는 건 괜찮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만지시면서 여기 지났으니까 여기 옆에 또 옆에 코 이렇게 딱 만지면은 구멍이 뚫려 있어요. 거기다 넣어서 짧은뜨기, 여기 옆에도 또 짧은뜨기, 또 옆에도 짧은뜨기. 자, 이렇게 해서 무한 짧은뜨기로 여러분 반복을 해가지고요, 자, 마무리 해주시면 되죠. 아까 제가 이거 실 연결할 때 아까 브링겐 안 잘랐잖아요. 브링겐은 이제 여기서 끝났기 때문에 이제 잘라가지고 안쪽에다가 돗바늘 연결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윗부분 원하시는 높이만큼 진행해서, 예, 와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윗부분, 자, 짧은뜨기를 다 했고요. 자, 요 정도 했거든요. 지금 제가 단수를 세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센치로 재보도록 할게요. 위를 어느 정도 했냐면 한 지금 재보니까, 예, 거의 9cm 정도 되게 했거든요. 자, 이렇게 9cm 정도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했고요. 자, 이렇게 이제 마지막 부분, 자, 이제 여기 다 왔고요. 자, 예, 굉장히 힘드셨죠, 하시느라고. 자, 이제 마지막 부분 여기 코까지 다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첫 코에다 넣어서, 저도 이제 코가 막 엉망으로 됐을 거예요. 자, 이렇게 넣어서 빼뜨기를 마무리할게요. 실을 잘라줄게요. 자, 잘라서 마무리를 하고요. 이거를 당겨주시고요. 자, 이제 실을, 자, 이제 감춰줄 건데 제가 아까 뒤집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뒤집을게요. 이거를 아까 제가 앞쪽을 뒤집어서 했기 때문에 이제 한 번 더 뒤집어서 정리할게요. 자, 이거 여러분께서, 이거는 가방 안쪽과 바깥쪽은 여러분께서 예쁜 부분 골라가지고 해주시면 되거든요. 전 여기, 여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실을 다 여기 안쪽으로 보내줘야 돼요. 자, 아까 지금 꼬리실 연결한 거랑 여기 브링얀 다 안쪽으로 보내가지고 실을 정리할게요. 자, 이렇게 넣어서 안쪽으로 갖고 와서, 자, 정리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안으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쪽 돗바늘로 연결을 해서 감춰주시고, 자, 이거 이제 요 링크실도 남은 거 있잖아요. 이것도 돗바늘 연결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바늘로 감춰 주셔도 되고.
좀 큰 돗바늘이 필요하겠죠. 이거 정리해 주시려면. 자, 실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것도 잘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할게요. 자, 일단 안쪽으로 이거를 넣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여러분 안 보여요. 정리를 대충 해도 안 보여. 그냥 풀리지만 않게 해주시면 되니까 그냥 아무데나 넣어가지고 보이지만 않게 정리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만큼 정리가 됐다 했으면 이제 잘라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저는 끝까지 안쪽으로 넣어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남은 실, 자, 이렇게 정리, 이거 지금 저희 꼬리실이거든요. 이거랑 이거 묶어서 정리를 해도 되고. 자, 저는 묶어가지고 풀리지 않게 정리를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정리를 잘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끈을 해야 되거든요. 끈은 이 나무 불잉연신으로 할 거예요. 꼬리실을 조금 길게 남겨주신 다음에 양쪽 손잡이를 앞뒤로 달아줄 거거든요. 이제 새우뜨기로 할 거니까 그건 어렵잖아요. 자, 이렇게 모양 잘 잡아주시고, 자, 이제 가방 끈은 그냥 새우뜨기로 제가 해서 할게요. 자, 새우뜨기 많이 떠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자, 남은 실로 가방 끈이 다 떠졌으면 좋겠네요. 이만큼 남았거든요. 충분할 것 같아요. 자, 넉넉하게 좀 남겨주시고, 자, 이 정도는 남길게요. 이 상태에서 바늘에 실을 걸어서 자, 새우뜨기로 두개 떠주시면 돼요. 원하시는 길이만큼. 자, 이렇게 연결을 했고요. 자, 사슬 하나, 둘, 세개 해주세요. 해주시고, 먼지가 많이 타네요. 검은색이니까. 자, 지금 바늘에서 하나, 둘, 세 번째,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코로 들어가서요. 실 감아서 빼주신 다음에 다시 실 감아서 이두줄다 통과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옆에 한 줄이 보이거든요. 이렇게 돌리면. 옆에 한 줄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다시 한번 실을 감아서 두줄다 통과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부터는 같아요, 이제. 자, 그다음부터는 옆에 돌리면 이렇게 두 줄이 있거든요. 두줄 보이세요? 두 줄. 그두 줄에다가 다 넣어서 바늘을 통과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실 감아서 앞에 두줄 통과하고요. 두 줄만 통과하고, 두 줄씩 통과하면 돼요. 실 감아서 두줄 통과. 또 남은 요거 두 개, 감아서 두 개. 또 돌리면 또 계속 두 줄이 나오거든요. 그두 줄에다가 다 넣어가지고, 감아서 두 줄씩 통과해 주세요. 통과, 통과. 어렵지 않죠? 계속 반복. 원하시는 길이만큼. 두 줄씩 통과해서 같은 길이의 끈을 두 개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요거를 이제 돗바늘을 연결을 해가지고 여기 가방 자 안쪽에다가 해가지고 요렇게 이거를 꿰매 줄 거예요. 요 실이 색깔이 달라서 이게 보일 것 같지만 이게 안으로 감춰지거든요. 그래서 꼬리실을 길게 해가지고 돗바늘 연결을 해서 자 이렇게 해서 가방 끈을 이렇게 달아주시면 돼요. 안쪽으로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해주시면 되거든요. 저 요건 제가 영상 찍지 않을게요. 여러분 간단하니까 왔다 갔다 해서 달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안에 잠금 장치 요거를 달아줄 거거든요. 요거는 같은 색깔 요 밍크실로 달아주면 되거든요. 그것도 똑같이 여러분께서 돗바늘에다가 요 밍크실을 연결을 해가지고 달아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잘 고정됐으면 있게 하면 되니까 특별한 이게 스킬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잠금 장치 있거든요. 이렇게 안쪽에다가 넣어가지고 왔다 갔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잠금장치 했고요. 아니면 똑딱이 단추를 그냥 여러분께서 실로 꿰매 주셔도 되고요. 그건 여러분께서 선택 사항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오픈해서 달아도 상관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금속 라벨 예쁜 거 있으시면 이런 거 여기다가 달아주시면 되게 예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잘 고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제가 자세한 디테일은 찍지 않을게요. 이게 다는 과정은 길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예쁘게 잘 이쪽 잘 감춰가지고 이 가방끈 앞뒤로 달아주시고요. 이렇게 라벨까지 해서 마무리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크록스백으로 뜨실 분들은 이런 가죽끈 같은 거 구입하셔가지고 여기 옆에다가 자, 달아주시면 돼요. D링이랑 같이 들었거든요. D링은 이건 좀 너무 작기 때문에 여기다 달때좀 힘들 수 있으니까 O링 같은 거 여러분께서 있으시면 이거 구입하셔서 여기다 연결해서 가죽끈 연결해서 쓰시면은 또 오랫동안 여러분께서 쓰실 수 있어요. 자, 저는 영상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샌디였습니다.